초급 포지션. 자, 일단은 가장 안정적으로 잘 밀어준 것 같은데 네. 잘 자, 퍼져주면 괜찮아 됩니다.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네. 처음으로 지금 3-7 배치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공을 좀 두껍게 치더라도 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각도를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 위마즈 차유람 조의 이 김보미 신정주 조가 역전패를 당했죠. 14대 15로 정말 아깝게 졌습니다. 아, 지금 비켜치기 네, 각도 좋은데요. 좋아요. 연속 득점. 아, 상당히 각도를 만들어주기가 부담스러운 배치인데 잘 만들어줬어요. 김보미 선수 아주 좋습니다. 아, 비켜치기 아주 멋지게 득점. 네.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다음 포지션. 이게 대회전으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살짝 각도를 끌어서 대회전 갈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도 각도 잘 만들어졌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네, 자, 앞돌리기 대회전 아주 시원하게 득점이 됐고요. 다음 포지션이 일단 저 빨간 볼 컨트롤 두께를 잘 컨트롤하면서 뒤돌리기로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고, 회전력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수구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근데 김범 선수, 볼 터치감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 가볍게 공을 보내면서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이두 선수가 워낙 그냥 오랫동안 알아왔던 또 친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시너지로 좀잘 작용하길 또 팀에서는 기대하고 있죠. 자, 앞돌리기. 얇은 두께에서 회전력을 조금은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감각에서의 득점이 중요한데 자, 이거 올라오면서 득점이 걸립니다, 됐습니다. 이거. 네. 네. 아, 사실 지금은 뭐 짧아도 득점, 좀 길어서 저렇게 올라오면 또 득점이 될 확률이 있군요. 그렇죠. 일단은 직접 맞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의 얇은 두께에서 느낌이라도 회전을 주고 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직접만 안 맞으면. 원팁을 주고 치던 아니면 반팁을 주고 치던 느낌이라도 회전력을 살려 들어가면